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부정적인 감정과 혼돈의 어떤 그 과정들을 겪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, 거기서 모티브가 딱온것 같아요. 재밌었던 게 윤여정 배우님이랑 한예리 배우님 같이 계셨는데, 인사를 드렸는데 윤여정 배우님 너무 놀라시는 거예요. 사실 SDF는 너무 애틋해서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미국에서 애니메이션 작품 활동하고 있는 에릭 오우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그 아카데미상 후보에 오르셨던 거 다시 한번 너무 축하드립니다. 네, 너무 감사해요. 요즘 어떻게 지내시고 계시는지 먼저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. 네,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. 굉장히 정신없이 지내고 있는데, 그 오스카 시상식 전부터 계속 이어오고 있던 작품들도 계속 진행을 꾸준히 하면서, 또 오스카 전후로 새롭게 온 기회들이나 새롭게 기획한 작품도 열심히 지금 이제 만들고 있고, 그 와중에 새로운 신작 발표를 하게 돼서 바쁘지만 기분 좋게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. 네. 신작에 대한 얘기 조금 해주실 수 있으세요? 나무라는 작품이에요. 미나리 영화처럼 한글 제목을 그대로 소리 발음 나는 대로 이제 따온 나무라는 작품인데, 오페라라는 작품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사회에다가 시선을 던진, 사회상 돌아가는 걸 관찰하는 시점의 그런 작품이었다면, 나무라는 작품은 훨씬 개인적인 성향이 강한 작품 같아요. 저희 할아버지께서 약 10년 전쯤에 돌아가셨었는데, 그때 제가 이제 삶을 성찰을 하고 고민을 여러 가지 하면서 썼던 짧은 스토리가 하나 있었는데, 그때는 좀 감정적으로 격해있던 상황이라 바로 작품으로 이어가진 못했고, 그냥 꾸준히 안고 있다가 요즘에 돼서야 조금 이제 용기도 좀 생기고 좋은 기회도 얻게 되고 해서 만들게 된 그런 작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한 사람의 어떤 삶을 훑어요. 한 사람이 탄생하면서부터 마지막 그 여정을 이어가는 그런 순간까지 관찰하고 보여주는 리얼로 만든 작품이에요. SDF하고 인연도 꽤 깊으신데요. 2015년도 저희 연사셨는데, 그때가 뭐첫그 어떤 데뷔 무대라고 볼 수도 있나요? 어떻게 기억하고 계신지 궁금해요. 아, 그때 벌써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어떻게 지나갔는지, 그때 돌이켜보면 그때 저의 모습은 너무 어린아이 같았죠. 그래서 굉장히 긴장하면서 무대에 올랐던 그 기억이 있고요. 근데 너무너무 좋았어요. 데뷔 무대라고 하면은 조금 거창하지만, 근데 그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 만큼 큰 성장을 저 스스로에게도 안겨줬던 경험 같아요. 6년 전의 시간을 정말 예,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. 이제 좀 작품 얘기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. 기존에 봤던 저희가 애니메이션들은 뭐 스토리가 있다거나 되게 캐릭터가 되게 강한 캐릭터가 있다거나 이랬는데, 그거랑은 되게 다르다는 느낌도 받고 굉장히 좀 새롭다라는 느낌이 있는데, 이건 어떻게 좀 구상을 하게 되신 건지, 오페라라는 제목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건지, 어떻게 나온 제목인지 궁금해요. 제가 그 6년 전에 SDF 무대에 올랐을 때도 그 제가 작품을 접하는 태도나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. 제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아이디어와 모티브를 얻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, 오페라라는 작품도 그 기원도 마찬가지였어요.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느끼고 있던 감정과 생각들을 기록하다가 자연스럽게 나온 아이디어였는데, 그 오페라라는 작품이 제작 기간이 짧지는 않았어요. 한 4년 정도 제작 기간이 걸렸기 때문에, 거슬러 올라가면 2017년이었겠죠? 이제 그때 제가 첫이 작품의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구상하게 됐는데, 그때가 참 정치적으로도 전 세계적으로 시끄럽고 문제들이 없었던 시대는 없었지만, 그때 참 와닿는 계기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대선이 치러지고 있었고,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전 대통령이 이제 탄핵되는 그런,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부정적인 감정과 혼돈의 어떤 그 과정들을 겪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, 거기서 모티브가 딱온것 같아요. 그냥 아티스트로서 이 상황을 기록하고 이 이야기를 구현을 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, 저를 포함해서 생각하는 계기를 마련해주고, 조금 더 우리가 어떻게 이 사회를 움직여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다. 그런 마음에서 이 작품을 만들게 됐습니다. 네. 그래서 오페라를 사실은 저희 같이 작업한 팀원들이랑도 같이 고민하면서 나왔던 작품, 그 제목이었는데, 후보군도 여러 군데 있었는데, 그래도 오페라라는 제목으로 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,
일단은 1차원적으로 오페라라는 어원 자체가 당연히 저희들은 뮤지컬이나 음악적인 걸로 가장 자연스럽게 접하고 있지만 어원을 따라가다 보면은 그 안에 사회, 노동 이런 구조라는 개념을 다 담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페라라는 그 어원 말야말로 이 작품을 딱 보여주기에 더없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느껴진 것도 있고, 두 번째는 저는 이 작품이 굉장히 음악적인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. 음악에 굉장히 심혈을 많이 기울였고 이게 굉장히 큰 서사를 동시다발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그것을 움직여가야 되는 어떤 큰 역할을 한 게 음악적인 요소였거든요. 삶 자체를 묘사하는 사운드를 보여주고 싶었어요. 더불어 이 안에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수많은 그 역할의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어떤 하나의 오케스트라를 보여주는 향연 같다고 저는 느껴졌어요. 굉장히 문화적으로나 시대를 초월한 작품을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. 전쟁이 치러지고 진화하고 또 사회가 붕괴되고 또 이 안에서 있는 수많은 갈등들이 사실은 뭐 정말 지난 세기에서도 분명히 있었고 이 사회에서도 있었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아우르는 그런 작품을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. 제가 이 작품을 통해서 어떤 정치적인 견해를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. 어떤 사상이나 이데올로기나 이런 것들을 딱 표명해서 이게 답이다라고 했던 건 절대 아니었고, 우도 좌도 옳은 것도 그른 것도 다 사실은 서로에게 봤을 때는 오답이 정답이고 그렇잖아요. 우리의 그 구조 자체를 보여준 거였기 때문에 그 정치적인 부분이나 색을 보여준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리더가 해야 되는 역할이라던가 또 리더가 저지른 어떤 실수나 그릇된 선택으로 인해서 사회가 어떻게 파국으로 치닫고 또 사회 안에서도 그거를 개선하려고 발버둥을 쳐가면서 또 새로운 리더가 선출이 돼서 올라가지만 똑같은 일들이 또 반복이 되고 막 그런 어떤 그 구조를 이제 그 구조 자체를 그리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. 네.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어요. 구역을 나누면 구역 자체가 총 24개의 구역으로 나뉘어 있거든요. 근데 그 안에 그렇다고 24개의 이야기만이 아닌 게 이야기들이 묶여서 또 새로운 이야기가 파생되고 셀 수 없는 많은 사연들이 이 작품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거를 가져가느냐는 정말 사실 관객분들에 따른 것 같아요. 가치관이나 철학이나 사상에 따라서 또 그리고 인생의 어떤 단계에 따라서 또 다르게 받아들이실 것 같고, 근데 이 작품이 희망은 이런 거야라고 교훈적으로 끝나진 않지만 이 안에서 어떻게 보면 그래 이게 우리가 살아간 어떤 삶이고 처한 상황이라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악순환이라면 악순환일 수 있는 이런 고리를 어떻게 끊어서 오늘보다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, 우리가 후세대에 어떤 세상을 사회를 이제 제공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해서 스스로 희망의 메시지를 찾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작품을 만들었어요. 최근에는 좀 어떤 화두들을 좀 관심 있게 보고 계신지 궁금해요. 요즘에는 두 가지가 참 제 마음을 많이 아프게 만드는데 하나는 그 인종적인 부분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특히 올해는 작년에는 이제 Black Lives Matter라고 흑인 인권 운동이 굉장히 거셌었고 올해는 이제 Asian Hate Crime이라고 여전히 진행 중이에요. 동양인들에 대한 어떤 탄압이나 그 문제가 그 큰 사회 문제로 미국에서는 조명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스스로 느끼고 경험한 것들이 막 떠오르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게 참 무서운 게 인종차별이야 해서 인종차별이 사실 아닌 거더라고요. 야, 나도 모르게 이 안에서 익숙해져서 했던 그 주눅들어서 했던 행동들이나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렇게 할 이유가 없었잖아 라는 것들 뒤늦게 떠오르는 것들이 있고 되게 섬세한 부분들이 우리의 무의식 속에 막 뼈저리게 있는 그런 너무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. 오스카도 마찬가지지만 헐리우드 업계에서 딱 동양인 그 유색인종 그 아티스트와 감독들에 대한 기회를 막 이제 들어주려고 하는 분위기가 점점 조장되고 있고 문화적으로도 정말 많이 주목받고 있잖아요. 예전 같은 경우 아예 기회도 없었다면 이제는 딱 기회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해야 되는 어떤 당장 동양인으로서 해야 되는 역할이 있다는 책임감을 좀 느끼기도 하고요. 일단은 저도 애니메이션 후보로서 유일한 동양인이었어요. 그 오스카가 후보가 되는 과정이 굉장히 치열해요. 이 세상에 나온 수많은 작품 중에서 한 90개로 추려져요. 그러면서 90개에서 한 10개로 또 추려요. 근데 그러면서 마지막 10개에서 또 5개를 추리는 그 모든 어떻게 올림픽 같은 월드컵 같은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 중에 한 이제 10개 추리면서부터는 동양인 작품이 제가 유일한 거예요. 한국인을 떠나서 막상 시상식에 갔을 때도 너무 적어서 이거 정말 펀팩트인데 그 저랑 비슷한 나이 또래의 동양인이 스티브 연 밖에 없었어요. 그래서
초반에 어떤 시큐리티가 저한테 스티브 연이냐고 그래서 근데 사실은 저는 그걸 이렇게 기분 좋게 나쁘게 받아들이지 않게 입을 좀 가리고 있었고 너무 사람들이 동양인이 없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리고 약간 칭찬으로 받아들이기도 했고 근데 이제 오히려 미국 애들은 그걸 민감하게 오히려 농담이지만 막 웃지도 못하더라고 얘 그건 되게 너한테 신뢰한 거라고 그러면서 그 재밌었던 게 윤여정 배우님이랑 한예리 배우님이 같이 계셨는데 딱 있으니까 인사를 드렸는데 이제 윤여정 배우님 너무 놀라시는 거예요 한국 분이 따로 있는지를 상상을 못했대요 소식을 못 접하셨는지 아예 아니 저기서 멀리 보이길래 전 중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리고 윤여정 배우님은 사실 끝날 때쯤에도 한 번 더 마주쳤는데 응원했는데 아쉽게 됐네요 뭐 내 젊은데 뭐 또 하면 되지 이거 뭐 트로피가 무슨 상관이 있나 너무 쿨하게 딱 배우님께서 그 위안이 많이 됐죠 그 정도로 동양인이 없었던 상황 속에서 참 그때도 좀 많은 제가 이제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더 이제 가졌던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는 좀 짧게 말씀드리자면 자연 문제인 것 같아요 자연이 파괴되는 게 너무 무서워서 요즘에 좀만 좀 생각을 하면서 둘러봐도 너무 우울한 거예요 자연이 파괴되고 있는 속도감이나 저희들이 이제 정말 우리 이렇게 괜찮은 걸까? 이런 생각이 좀 들 만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. 사실 과학기술이나 수많은 인더스트리에 있는 분야들도 그렇잖아요 정말 나은 쪽으로 나아가려고 다 움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런 의미에서 예술이 할 수 있는 역할은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그 정말 미미하고 정말 부족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늘 고민을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네. 감독님 저희 계속 응원한 거 알고 계시죠? 네 그건 알고 있어요 STV에서 막 바로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 되게 응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 역시 SBS밖에 없어 근데 초반에는 저도 이제 좀 딱딱해서 촬영되는 것 같으니까 이게 막 흥을 못 냈는데 사실 저도 감개무량해요 사실 STF는 너무 애틋해서 네, 진짜요 특히 정말 아까 6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다는 게 진짜 빈말이 아닌 게 그때 서울에서 어울렸던 게 엊그제 같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세월이 좀 흘러도 계속 연락 주고받고 하는 것도 너무 감사한 인연인 것 같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우리는 함께 성장해 나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. 예, 저도. 예. 감사합니다. 너무 훈훈하네요. 훈훈하게. 이제 울면 되나요? KBS나 MBC랑 인터뷰 하시면 안 돼요. 이렇게 말하면 JTBC로 하시려나? 저는 네, 감독님 명심하겠습니다. 건강하시고요. 서울 오시면 연락 주세요. 네. 저희도 또 예, 나중에 실제로 꼭 뵀으면 좋겠어요. 다들 건강하시고요. 예. 네, 감사합니다. 들어가세요. 예. 네.